이게 뭘 말하냐면 요즘 애들이 코드 속에 재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해.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그게 엄마 싫다는 뜻이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진지충 수업이야. 진짜 싫어요. 우리가 이게 조회수가 10만이야. 좋아요가 2위 940. 댓글 156. 이제 제가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소품을 준비하는 목적 중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제 세대는 정말 진지한 세대였어요. 그 어떤 일을 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뒀다. 우리 때는 그랬어. 옳으냐 그러냐.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옳으냐 그러냐 말고 무슨 기준이 있지?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외눈백이야. 옳으냐 그러냐 밖에 못 봐. 애들 균형이 잡히려면 좋으냐 싫으냐 재밌냐 재미없냐 이렇게 그 두 가지 눈을 다 떠야 되는데 우리가 외눈박이가 돼서 애들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세대가 갈등이 생겨요. 우리 엄마가 너무 반듯해. 그냥 애들이 좀 짜증나는 그런 집 애들이 신경전 집까지 가장 많이 와요. 그 갈등 때문에 엄마는 근데 애는 뭐냐 우리 엄마가 옳은 건 알아. 근데 왜 세상을 옳은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재밌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빅뱅 콘서트가 나 처음에 3만 원인 줄 알았어. 애한테 그래서 아빠가 빅뱅 콘서트 한번 쏜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20몇만 원인데 30몇만 원이야. 근데 그 얘기를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또 실수를 한 거야. 도로 꼴통 짓을 한 거야. 야, 20, 30만 원 이런 건 아니지 않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준다고 하지 말지. 왜 괜히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 상처주고 그래. 아빠는. 우리 좀 그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눈 하나를 뜨자. 애가 재미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아니 좀 조금 아까 저 영상 보세요. 저 영상이 조회수가 17만이 나오는데 말이 돼요 도대체? 내가 7천 개를 올렸는데 나머지 조회수 40, 30 뭐 이러고 우리가 좀 거울 진지해지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